나훈아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의 전주를 약간 통기타 오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. 우선 처음에 A 마이너 코드 치신 다음에 네, 여기 0까지 넣어야 되겠네요. 자, 넣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치지 마시고 브레이크 오른손 스타카토 테크닉을 딱 넣고 이렇게 자, 지금 첫 번째 마디랑 두 번째 마디까지 해봤어요. 하고 다시 이제 여기를 A마이너를 딱 치신 다음에 1번 줄경 새끼손가락으로 8 7, 5, 0, 1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다음 마디 넘어가서 네. 네, 여기 3, 0, 3을 3을 새끼로 잡아가지고 오른손이 2번 줄, 1번 줄, 2번 줄 치자마자 새끼손가락을 추가한 E7을 잡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어요. 여기는 그래서 뭐 이런 느낌 앞에부터 이으면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멜로디 라인만 넣었어요. 여기는 멜로디 라인 천천히 해보면 이제 앞에 그 다음에 0이 치시고 밑으로 쭉 한 번 더 마지막 이제 여기 세 줄만 하면 끝나요. 도 해놓고 하고서 스트로크 A마이너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7을 하고 12에서 저는 쭉 한 다음에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쩌다가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게 자 여기서 이 여기 부분 있잖아요. 여기를 E7 잡고 한 다음에 어쩌다가 하셔도 돼요. 시도 시도라 아니면 시도 시도라 이런 식으로 요거는 네. 이제 선택인데 저는 조금 더 브레이크 아, 슬라이드 테크닉을 넣어서 연주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라리라 라리레 자 이제 세 번째 줄 와서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 형의 앞부분을 솔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